밤 10시가 넘어서야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바일 체크인을 했지만 이곳에서 출입카드를 받아야만 엘리베이터에 탈 수 있습니다. 자, 방에 들어왔습니다. 자, 킹사이즈 베드, 대리인용 베드고요. 자, 바깥에는 안 보이는데 이제 불감 보일 것 같습니다. 녹색 가득 있어. 자, 녹수가 이렇게 보이는. 예전에는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서 하늘 위로 한 줄기 빛이 나왔는데 이제는 안 보이네요. 이제 방 투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은 옷장이 있고, 옷장. 그리고 화장실, 욕조가 있고, 샤워부스가 있고, 그리고 아메니티스가 있습니다. 좋은 거는 물을 공짜가 아니구나, 전지. 그리고 여기가 보면 미니바가 이렇게 떡하니 있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호텔 둘러보고 아점을 먹으러 나왔어요. 네, 버펫집이었는데 지금 문을 닫았어요. 여기 마이클 잭슨 쇼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안 하고 있고. 여기 수식집. 다음은 여기서 먹어보겠습니다. 시티즌스. 자, 메뉴를 아침과 점심만 하는 식당입니다. 오후 2시쯤에 닫더라고요. 안내를 받아서 식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웬만한 식당은 혼자서도 잘 다닙니다. Alright, thank you. 평일 오전이라 식당이 한가합니다. 바에 앉아서 식사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저는 브렉퍼스트 브리또를 시켰습니다. 자, 레스베가스에서는 맨 첫 번째 아침 식사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또 호텔 구경을 해봅니다. 여기는 와인바인가 봐. 지금은 물론 영업을 하지 않고요. 음식집. 대부분의 식당들이 주말에만 영업을 하더라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문을 닫는 식당들이 꽤 있었습니다. 여기도 유명한 스테이크집인데 주중이라 문을 열지 않습니다. 주말에 식당에 오려면 예약은 필수입니다. 스타벅스. 이젠 수영장 쪽으로 나가봅니다. 만달레이 베이는 수영장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지금은 작은 수영장 하나만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하늘은 맑은데 바람이 꽤 부는 좀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고 수영복을 가져왔지만 아예 꺼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야자수 나무는 참 이쁘게 뻗어 있네요. 이 수영장이 유일하게 오픈되어 있는 곳이네요. 한여름에는 저 빌딩에서 반사되어져 나오는 햇빛이 무척 뜨거운데요. 오늘은 따뜻하네요. 수영장 한 바퀴 둘러봅니다. 안 추워? 와, 얘네들은
춥지도 않나 보네요. 이쪽으로 파도풀이 있는 수영장이 보입니다. 올 여름에는 이곳도 오픈이 될까요? 이곳에는 모래사장도 있고 튜브를 타고 둥둥 떠다닐 수 있는 유스풀도 있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호텔이나 한 번 더 쳐다보고 들어가야겠습니다. 이제는 바깥으로 나와서 바로 옆에 있는 룩스 호텔에 가봅니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모형으로 유명한 룩스 호텔입니다. 원래는 만달레이베이 호텔과 룩스 호텔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저는 그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갈 때는 바깥으로 나갔네요. 호텔 문 앞에서부터 고대 이집트 테마들이 방문객들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피라미드 내부로 들어가는 듯한 곳을 통해 들어가면 룩스 호텔의 멋진 내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93년에 지어진 이 테마 호텔은 이제 곧 문을 닫고 허문다는 소문이 돌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아직까진 MGM 리조트 측에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이번은 아까 풍경 블랙베어 다이너. 오늘은 이곳으로 아침을 먹으러 왔습니다. 호텔 근처에 미국식 아침 식사 식당을 찾았는데요. 이곳 음식 사진들이 먹을만해 보여서 찾아왔습니다. Hi there, welcome. Hey, how are you? Good, how many for you? Just by myself. I have a spot at the counter right now. Good. Yeah, head right on up there. Thank you. And good.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네요. 먹기 전에 매장 매니저에게 부탁해서 식당을 한 바퀴 둘러봐도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옛날 주크박스가 있고요. 특별한 건 없지만 깔끔하고 여행객보다는 로컬 주민들이 많이 오는 식당처럼 보였습니다. 나무로 만든 곰 모형도 있고요. 인형도 팔고 있더라고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치킨에 가려 잘 안 보이지만 와플 위에 곰 발바닥도 새겨져 있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고 저는 또 다른 곳으로 가볼게요.